예! Yeah.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SF9이 너무 영광스럽게도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로 처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와! 여기 건물이 너무 좋네요. 아, 맞아요. 여기 개인적으로. 처음 와봤는데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먼저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영민 씨?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라이브로 Hello. 트위터로 라이브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멤버 여러분들이 댓글도 많이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재밌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제가 또 오늘 권력을 맡았어요. 아~ 오늘의 MC SF9 인성 재윤입니다. 재윤씨 오늘 몸에 좀 자신이 좀 있나 봐요. 오늘 제가 이 트위터 코리아 라이브를 위해서 네네네 아침부터 운동을 또 하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자신감 넘치게 MC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고요. 또 저희 멤버분들 한 분씩 인사를 해보도록 하죠. 뭐 그렇죠. 왼쪽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연빈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라이브를 처음 해보는데 긴장이 조금 되는데 긴장하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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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분은 누구죠? 휘영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발미남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오늘 한번 재밌게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더 잘생겨졌네요, 그새. 화면을 뚫고 나오겠어, 너무 잘생겨. 그 다음 분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트위터 라이브를 하는데 네네네. 정말 너무 설레고요.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시간 함께 보내봐요. 다음은 이제 찬희 씨. 네, 안녕하세요. SF9 찬희입니다. 일단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라 긴장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재밌는 추억 만들고 가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음 어깨가 굉장히 넓어요. 와우. 아, 네. 주호 씨. 안녕하세요. SF9 주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열심히 해보고 가겠습니다. 아, 파이팅! 후! 그 다음 이제 재윤 씨랑 저 네네.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보죠. 재윤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9 꿀목소리 재윤입니다. 와.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 좀 섹시미를 보여드리고자 네네. 요즘 운동에 한창 빠져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카메라 욕심이 되게 강하시네요. 아, 네, 카메라가 되게 가깝게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은 SF9 인성이고요. 저희 SF9 질렀어.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네, 또 저희가 이제 컴백해서 여러분 질러서로 열심히 그쵸. 활동 중인데 저희가 원래 9명이잖아요. 그쵸. 오늘 정말 아쉽게도 스케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멤버가 있어요. 아우, 저희 다원군과 로운군이 여기 함께 하지 못해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라이브를 둘 다 열심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오늘 숙소에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다원씨랑 로운씨 저희가 뭐 했는지 그쵸. 제가 숙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쵸. 저희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시청자분들께도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라이브 재미있게 잘 지켜봐주세요. 화이팅! 네, 또 저희가 오늘 사실 여러분 제가 긴팔 입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여러분들을 향한 열정이 넘쳐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트 근데 너무 작아요. 하트를 여러분 여기 하트를 누를 수 있거든요. 많이 그리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쵸. 최대한 많이 읽어드릴 테니까 또 간단하게 이번 앨범 센슈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 굉장히 섹시 굉장히 섹시한 컨셉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약간 센슈어스하고 그렇죠. 센시티브한 앨범이니까 이번에 또 수록곡이 5곡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3번 트랙 Unlimited 좋습니다. Maximum Limit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노래가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한 지 2주차가 지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방송 많이 찾아봐 주시고 제 파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줄거리길 제 파트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볼 게 많은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또 안무가 굉장히 섹시하고 그쵸.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그런 퍼포먼스가 많은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 앨범 전곡을 우선 하이라이트로 먼저 들려드리고 곡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함께 영상 보시죠! 예. 여러분 제가 하트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트 누르는 데가 없어요. 이게 여기 아닌가요? 여기 아닌가요? 여기 맞아요? 누르면은
네네네. 누르면 들어가죠. 아, 아 이렇게 누르면은 할 수 있어요. 카메라는 뭐고 하트는 뭐예요?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게 카메라고요. 하트는 영미 씨를 향한 마음.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다섯 곡을 빠르게 듣고 왔는데 네네네네. 다들 어떠셨는지 한 명씩 간단히 곡 소개해볼까요? 그렇죠, 곡 소개. 네. 첫 번째 트랙 Jealous부터 Now or Never부터 누가 소개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리더 영미 씨부터. 네, 저희 다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질러서는요 매력적으로 다가온 상대에게 제 모든 걸 걸겠다, 내 모든 걸 지르겠다 라고 저희의 또 감각적인 퍼포먼스로 SF9이 섹시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와, 영빈 씨가 또 이번에 감량을 해서 얼굴 선이 살아있네요. 무려 7kg나 그렇죠. 감량하셨잖아요. He lost 7kg. 아우, 너무 진짜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멋있습니다. 프로 아이돌이에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거는 누가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다음 거는 제가. 아우, 막내 찬이 씨. 막내 찬이 씨가. 일단 달라는 이제 좋아하는 여성에게 너는 뭔가 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톡톡 튀는 매력으로 좀 약간 상큼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제 눈에는 찬이 씨가 좀 뭔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찬이 씨 지금 지갑에 몇 달러 있어요? 저 $3. 아, 3달러? 네, 찬이 달러. 씨. 오, 손했어요. 이런 거 좋아요. 네. 여러분 $4. 자유롭게 의견 표출 많이 해주세요. 다음 거는 세 번째 곡 누가 소개해볼까요? 저입니다. 휘영 씨. 네, Unlimited이라는 곡은 네네네.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네네네. 너에게 달려가겠다 그런 심정을 나타낸 곡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 도입부가 제가 노래를 부른 곡이라서 그렇죠. 많이 좀 애착이 가는데 네네.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 혹시 슬픈 일이 있나요? 그래요. 오늘 카레를 먹었는데 네네네. 아, 감자가 너무 적었어요. 아, 감자를 좋아하네요. 또 우리 감자 막내 맛있죠. 휘영이가 감자를 좋아하는데 감자가 적게 나와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휘영 씨의 소개 잘 들었고 이제 두 곡 남았죠? 네 번째 트랙은? 주호 씨. 자진해서. 그쵸. 아, 왜냐하면 네네네. 네 번째 트랙 포토그래프는 네네. 제가 쓴 자작곡인데요. 그렇죠. 주호 씨가 직접 네.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죠. 그렇죠. 제가 의미를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았는데 네네네. 저희가 직접 사진 작가가 되어서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쓴 곡이니까 여러분들 네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개인적으로 포토그래프 노래를 들으면은 약간 뭐랄까 굉장히 피서가는 아, 그렇죠. 그런 굉장히 신나는 곡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샤워하면서 들었거든요. 진짜요? 네, 물이 뜨겁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저희 멤버들 전체적으로 포토그래프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죠. 제 최애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포토그래프 좋으니까 그쵸.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한 곡 남았죠? 섀도우는 그쵸. 누가 소개해 주시죠? 섀도우 그림자. 네. 아, 태양 씨. 네. 다섯 번째 트랙이죠? 그렇죠. 네, 다섯 번째 트랙 섀도우는 네네. 또 포토그래퍼 또 맞먹게 또 저희가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네. 무거운 힙합 트랙 이 힙합 베이스로 만들어진 노래고 그렇죠. 정말 들으시면 이 묵직한 사운드에 정말 이 심장이 뛰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팬 여러분들이 섀도우 노래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그렇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섀도우를 또 보여드리면 네.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약간 태양 씨가 좀 섀도우의 그 안무를 약간 네. 욕심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섀도우가 네. 굉장히 좋아요. 아이섀도우 섀도우 무슨 색깔 네. 발랐어요? 무슨 색깔? 저는 오늘 빨간색이거든요. 섀도우, 저는 검은색 발랐어요. 섀도우 진갈색 바르고 왔어요. 눈에 힘 쏟네요. 색깔마저도 와우. 참 진한 색깔을 선택하시고 역시. 멋있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아, 네, 정말 이번 앨범 모든 곡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 네네. 질러서 뮤직비디오 네.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네. 많이 많이 너무너무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희 질러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그쵸.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영상미가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하트 눌러주세요. 하트. 또 저희 어머니가 네네네 질러서 뮤직비디오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 왜냐면 이 색감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가 되게 이번에 잘 나왔다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트위터를 하시는데 네. 아마 이거를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아빠 보고 있어요? 아버님! 아버지! 저희 TV 나왔어요. 아버지가 트위터 리트윗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 리트윗까지 하세요? 리트윗도 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십니다. 이야~ 와~ 그럼 거의
신세대신데요? 그리고 저희 SF9 오피셜 채널을 직접 팔로우를 눌러놓으신 상태라서 아버지께서 아마 보시고 계시다면 아빠 사랑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오늘 여러분 목적이 네, 그렇죠. 질문에 답을 많이 해드리는 코너예요. 그렇죠. Q&A, Question 그렇죠. and Answer. 다시 한번 Question and Answer. 그렇죠. Q&A 코너인데 트위터 블루룸 Q&A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많이 보내져가지고 지금 들고 있기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어우 무겁다. 어우 질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거운데 아 찬이꾼 도와주세요. 아, 도와달라고요? 네네. 아, 어디 받쳐드려야 되나? 아 고마워요. 아 저도 트위터로 이번 주 내내 한번 확인해 봤는데 네네네. 아 너무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진짜 네. 질문에 뭔가 수준도 너무 높고 네네네. 저희한테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 뜨거운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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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라이브로도 질문을 여러분 받아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도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영어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You can give any questions on English. 일본어도 괜찮아요. 일본어도 태양 씨가 또 니혼고 모데키마스. 그렇죠. 또 한국어도 괜찮습니다. 휘영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은 사투리도 괜찮아요. 한국어 공부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또 트위터에 멘트 SF9 is happening. 이렇게 저희가 또 사인을 했죠. 이렇게. 와 멋있네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가져가고 싶네요. 이거 저희가 가져가도. 되지 가져가고 싶긴 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예상 질문 하나 네. 이미 온 질문 하나 시작함으로써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SF9 여러분 됐나요? 네 휘영 씨 준비됐어요? 예 지금 아까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저랑 재윤 씨랑 질문 네. 하나씩 여기 하나씩. 있는 걸 하나씩 읽어보죠. 하나씩 들어볼까?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재밌는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처음 질문은 음식 메뉴 주로 누가 정해요? 아 누가 정합니까? 이건 뭐 저희 다 같이 정하지 않나요? 다 같이 정하나요? 제가 그쵸? 보기에 저희는 네네 그러니까 한 명이 정한다기보다는 각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좀 모아서 그쵸. 약간 통합해서 뭐가 제일 괜찮을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시키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관찰한 결과 네네 한번 이렇게 주문을 할 때 보통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이제 음식점 전화를 걸어서. 그렇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주문을 거는 그 한 사람이 네.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 되게 주문하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 주문을 해버리면 네네네. 조호 씨 게임해요? 하트 눌러요. 아, 하트 눌러요? 그 그러면 되게 아, 그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제일 잘 먹냐고 또 질문을 여기 주셨는데 잘 먹냐고요? 제가 야식왕이지 않습니까? 요즘 또 떠오르는 샛별이잖아요. 맞아요. 숙소 가면은 굉장히 매운 음식 좋아하잖아요. 아 진짜 제가 요즘 닭발 그리고 아, 또 닭발 좋죠. 곱창 불닭. 와 지금 한참 지금 시키기 좋은 시간이죠. 아 저 예약 주문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여기를 배달 오나요? 아니 저 작업실에서. 근데 주호가 네네네. 닭발, 곱창, 오돌뼈 이쪽에서 저 끊임없이 주문을 하더라고. 한국의 그렇죠. 입맛에 최적화된 그렇죠. 막 그걸로 막 자기가 요리도 해 먹어요. 아 그래 닭발 볶음밥, 오돌뼈 볶음밥. 요즘 전화를 하면은 네네. 이제 제가 진짜 자주 전 한 곳만 시키거든요. 아 맞아요. 계속 자주 그 주문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아 네 여보세요 이러면 이제 번호가 뜨잖아요. 네네네. 네 여보세요 그러면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으세요 먼저. 아 이미 네. 전화를 하면은 어떤 메뉴를 아시는군요. 네 그냥 이제 제가 항상 먹는 게 닭발 중짜 아, 치즈 추가 치즈 와. 추가 이렇게 먹기 때문에 네네. 그냥 전화만 하면 아, 네 그모죠? 아니,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저, 이렇게 하는 저희들이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외워주시는 그렇죠. 사장님의 센스 멋있습니다.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이 시켰으면 네네 개인적으로 그 돈을 아껴서 그렇죠. 저희 네. 멤버들에게 썼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형아들 과자 네? 하나 예. 사줬으면 야식 그만 드세요.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다음 질문 하나 읽어주시죠. 좀 진지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질문을 한번 명확하게 한번 읽어주시죠. 태양씨 태양씨께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네네. 무더운 여름 태양씨만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일단 원래 제가 산책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갈 생각을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쵸. 요즘은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영화를 봅니다. 아, 좋죠. 영화가 또 장르별로 또 많잖아요. 좋죠. 정말 오늘 여기 트위터 라이브를 하기 전에도 영화를 보고 왔는데 어떤 영화 보고 왔습니까? 그 최신 영화 봤어요. 최신 영화? 추천 하나만 해주시면. 그 요즘 최신 영화 중에 또 그 뭐죠? 그 건물 빌딩에서 화재 나서 스카이스크래퍼라는 네, 더라 맞죠? 네, 그 그렇죠. 드웨인 존슨 선배님 정말 멋있는 영화인데 봤어요? 보고 왔어요. 네, 보고 왔어요. 지금. 어때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 볼 거구나. 보고 오늘 싶어요. 저녁에 한번 봐봐요. 재밌어요. 볼래요? 지금 저녁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면은 뭐 멤버 여러분들이 여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뭐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거 자유롭게 읽어주셔도 됩니다. 뭐 영빈 씨나 뭐 휘영 씨 뭐 질문 중에 뭐 읽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읽어주셔도 됩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 하나가 떴는데. 네네네네. 멤버 여러분들은 질러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있으신가요? 오가 본인 파트. 오가 본인 파트. 본인 파트 말고는 또 있으세요, 주호 씨? 진지하게. 저는 이런 노래나 이런 파트 느낌보다는 찬희 씨 동무. 형들 먼저가 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는 거기 할 때마다 되게 저는 이제 뒤에 가서 저만의 안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서 저는 찬희를 보고 있어요. 사실 찬희 씨 네, 진짜 보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벗어나지마 하고 그쵸. 옆에 쓰잖아요. 네. 찬희 씨 동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저희 네.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러고 보고 있어요. 네, 찬희는 모르겠지만 다들 나머지 8명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이번 안무에 또 그쵸. 꽃이죠. 핵심이잖아요. 그쵸.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준비할 때 네. 사실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아, 사실 그런데 그쵸. 이제 형들이 워낙 주변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니까 네네. 힘이 나서 진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혹시 뭐 기억남는 응원 있으세요? 없어요. 아, 생각해 보세요. 뭐 네. 영빈 씨 같은 경우는 뭐 질러스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파트 뭐 어디 있을까요? 저 그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하는 줄다리기 하는 그 파트. 네, 그 약간 그 정말 아슬아슬한. 그 파트! 그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하는 그 누구 파트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파트 부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진짜 멋있다고 들었어요. 잘못 들은 진짜 줄다리기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한번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잘못 들으신 아슬아슬하네요. 진짜 아슬아슬 오늘 방송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8대1로 한번 해봐요, 줄다리기를. 누가 얘기했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실시간 댓글 하나 재밌는 걸 봤거든요. 네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찬이 인트로 진짜 짱짱맨 짱이라고. 아 사실 그 인트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사실 제가 쇼케이스 때 네네. 아 이제 무슨 인트로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뭐 정확히 이제 그렇죠. 알 수는 없지만 쇼케이스 때랑 방송에서 할 때랑 인트로를 다르게 했어요. 아 왜냐면은 이제 보여드렸던 거를 또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렇죠. 팬분들도 아 저 봤던 건데 하는 약간 그런 실망감이 없지 그렇죠, 않아 그렇죠. 있을까봐 네네. 제가 또 열심히 짰습니다. 아, 전날에 맞아. 바로 수정을 네, 전날에 가지고. 전날에 바로 네, 전날에 거의 뭐 전전 만에 바로 네 와.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 함께 아 선생님 이거 제가 한번 새로운 걸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해서 이제 안무를 짜게 됐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와 그거를 전날에 해서 다음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필요하거든요. 인트로를 만약에 제가 한다 하면은 일주일로 돼요? 2주. 2주? 오케이. 사실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인성씨가 인트로에.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인성씨가 뭔가 짜여진 춤보다는 네네네. 프리스타일이 프리스타일이 좀 강점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쵸? 사실 저는 약간 움직이는 게 약간 댄스기 때문에 어디서든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재윤씨가 댓글 하나 읽어주시죠. 해볼까요? 네.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주시는데 한번 재밌는 댓글. 네. 휘영 씨. 예. 거울 보면 드는 생각이 있나요? 거울 보면요? 네네. 와 거울이다 이런 거 말고. 아 저 알아요. 뭐요? 제가 대신 얘기해도 돼요. 오늘은 프리한 방송이에요, 네. 여러분. 여긴 트위터입니다, 여러분. 프리하게. 그래요. 트윗 달고 싶으면 리트윗 다세요. 그래요. 아니 항상 휘영이가. 네네네. 거울 보면서 하는 동작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근데 이건 진짜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습관인 것 같아요. 휘영이도 몰라요. 뭐예요? 근데 제가 뭐죠? 이거를 휘영이를 중학교 3학년 때 봤는데 제가 네네네. 그때부터 거울 볼 때마다 이 동작을 해요.
뭡니까? 뭡니까? 이걸 또 개인기로 또 제가 했었어요. 뭡니까? 야, 설마 머리 쓰는 거 아니지? 아, 맞아요. 아~ 머리 쓰면서 항상 아니 그 혹시 치명적인 그 눈빛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건 없건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포인트가 네네네. 있어요. 느리게 이렇게 쓸어. 아~ 느리게. 아니 어떻게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 팬분들이 지금 핀을 꼽아가지고 머리에 지금 고정 한번 짜 고정을 해놔서 네네네. 그러니까 느낌만 살짝 보여주세요. 앞머리 좀만 머리를 넘기는 이유는 네네. 찌르면 간지럽잖아요. 예, 예, 왜 그렇죠. 넘기는 거지? 네네. 전혀. 근데 저도 목격한 게 항상 되게 웃다가도 머리 넘길 때면 약간 자아도취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왜 저러지 싶었는데 뭐 그건 맞아요. 개인의 자유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휘영 씨 오늘 교육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좀 합시다. 뭐 주호 씨 뭐 댓글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읽어주세요. 네, 저는.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네 댓글이 없었어요. 왜 이걸로 보시죠. 이걸로 봐보세요. 이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멤버 여러분들도 댓글 같은 거 네네 뭐 답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최대한 많이 이 팬 여러분들과 소통을 네. 하는 방송이기 그쵸. 때문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부터 좀 궁금한 건데 네네 우리 듬직한 리더 영빈 네. 이런 영빈 오빠가 막내지보다 더 막내 같다고 느껴진 적 있나요? 언제였나요? 이거는 휘영이랑 찬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현직 막내에게 한번 네. 여쭤보세요. 현직이요? 네. 저는 그러면 뭐죠? 은퇴 조사했나? 막내 은퇴 그죠 막내 졸업했잖아요. 집에서는 막내지만 여기서는 그쵸. 또 맏형이잖아요. 근데 저도 현직 맞죠? 집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 친구 중에 김현직이라고 있습니다. 현지가 모든 지경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났어요. 현지가 잘 지내냐. 네. 실제하는 친구죠. 사실 예전에 웃기려고 좀 만들어낸 것도 있는데 아, 그렇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현지기 잘 지내니? 뭐 웃기려고 만들어낸 친구도 되게 많죠. 민식이 뭐 그렇죠. 현지기. 있었는데 뭐 대답해 주시죠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빈이 형은 더 막내 같다고 느껴집니다. 아 있죠. 근데 언제? 좀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영빈이 형은 약간 게임할 때. 게임할 때. 게임하고 아쉬워할 때, 좀 약간 기 맞으면, 아! 이러고 있거든요. 아. 뭔지 아시죠? 뭔가, 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게 있어요. 이게 아. 소리도 있거든요. 네. 아, 나 네.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죠? 그거 진짜 귀여워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그거 저 원작자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저도 그거를, 네. 그, 모니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쵸. 뭐, 자체 회사 콘텐츠에서도. 본인의 그런 거를 네. 모니터를 하죠. 왜 저러나 싶어요. 아. 제가 예, 예, 예. 제가 하면서도 저런 발성과 네네. 저런 표정이 어떻게 나왔지? 근데 이렇게 시키면 또 안 나와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죠. 네, 그게 그 상황에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모니터 할 때마다 왜 저러나. 근데 그게 싶어가지고. 사실은 진짜 왜 그러십니까? 그게 진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직한 그런 리더 영빈이 형의 모습에서 가끔씩 아우 이런 게 나오면은. 엄청 맞아요. 귀엽거든요. 또 영, 진짜 완전 매력. 영빈 씨가 또 우리 안무를 맞출 때나 그럴 때는 굉장히 멤버들에게 영빈 타임.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멤버들을 억압하고. 그죠. 억압이. 네. 장난 아니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안무 지도를 하는데. 그쵸. 잠시만요. 근데 네. 안무 지도는 제가 하나요? 태양 씨가 하지 않나요? 안무 지도? 저는 사실 근데 약간 매일매일 바뀌어요. 제가 할 때도 있고. 최근에 안무 지도 뭐 했어요? 제가 이거 했지 않아요? 뭐요, 제가 뭐요. 안무 하나 짰다고. 아. 뭐 샵이나 이런 데서 네. 가끔씩 한번 봤는데 최근에 그 되게 춤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들긴 했어요. 몸도 좋아지고 춤도 잘 추고 그쵸. 하나만 하세요. 아 근데 제가 보니까 네네 영빈 형이 오 질문이 또 많네요. 지금 그, 찾았어요. 찾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읽어주세요. 그 저희한테 공통 네. 질문인데 저희가 만약 휴가를 받으면 휴가를 받으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아 뭐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인성 형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휴가를 받으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판타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아. 저기 지금 네네. 밖에서 네. 저희 스태프분들 계시는데 인성 씨 방금 그 목소리 듣고 예. 저기서 한숨을 네. 어떡해요 지금 시청자 수가 줄었어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그러면 저 어디 가고 싶은지 휴가 궁금하지 않아요?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진짜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네.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아, 저는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네. 어디 가고 싶어요? 형은 판타지 마음 속이지만 네. 아, 물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네. 본집을 가고 싶습니다. 아, 본집. 어? 본집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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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 가서 부산에 있는 판타지를 마음속으로 가게 갈게요. 카피한 거 아닌가요, 저거? 두 분 다 결국은 네. 기승전 판타지 마음속. 예. 좋습니다. 아,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있어주세요. 네. 근데 주호 씨는 뭐 휴가 맞는다면? 저는 크루즈 여행. 진짜 뭐예요? 해보고 싶었다. 근데 워낙 휴가 이런 것도 반납하고 작업실에만 있는. 주호 씨는 진짜로 이번 앨범 활동 준비하면서 작업실에서 나오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네. 화장실도 안 가고 작업실에서 작업실에 화장실이 있나요? 그게 요강 쓰시는 요강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팬사인회 하거나 팬분들을 만나면은 항상 아 진짜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밥이든 커피든 항상 하자 했으면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휴가 있으면 좀 뭐 기회를 만들어서 좀 같이 좀 뭔가 이벤트 이런 것보다 다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는 하자 이럴 수 있는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가족들이랑 팬분들. 아, 팬분들. 죄송한데 집중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뭘 들으신 건지. 그러면 뭐 찬이, 태양, 우리 휘영 씨는 네. 또 막내니까. 네. 아, 난 여기가 제일 궁금해. 기대돼요. 휴가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어디? 어디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네네네. 가족이랑 네. 다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보는 게 아~ 부모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 사실 가족 여행을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사실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왜 웃으세요? 슬퍼. 잠시만요. 이거 슬픈 거 아니에요? 아, 공감돼서. 아, 공감돼서. 근데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아, 형이요? 형? 형이 형. 여기 지갑 지갑을 들고 갔네요. 아, 지갑. 아, 왜냐면 뭐. 해외 영어권 국가 가면은 제가 또 카드 하나만 주시면 예. 아, 저는 뭐 죄송한데 제가 해외에서 되는 카드가 없어요. 아 국내 카드라서. 아, 그래요? 도메스틱 카드라서. 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랑 네네. 해외로 여행을 한번 아 어브로드 예, 가보는 게 좋네요. 아, 태양 씨는요? 저는 저 태양 씨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합니까? 아니 말해야 돼 저는. 그렇죠 그렇죠. 궁금해요. 저는 뭐 딱히 막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기차 타고 네, 좀 한 바퀴 돌고 싶습니다. 한 바퀴 돌고 싶습니다. 기차 타고요? 네, 기차 타고 어디를 돌죠? 기차 일단 타면... 국내부터 한번 돌고 아~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차 여행이 되도록. 아~ 멋있네요. 살짝 옛날부터 그런 낭만이 있어서 약간 그 전국 팔도를 기차 여행으로 약간 그렇죠. 살짝 이제 가면서 거기에 있는 거대로 즐기는 거죠. 아. 거기에 맛집 있으면 거기 맛집대로 또 가서 찾아보고. 그럼 혹시 저랑 같이 가도 돼요? 다 왜 다 가요? 아, 가고 싶으니까요. 좋아요. 태양 씨 또 낭만 있다. 네. 낭만 태양. 찬이 씨 가족 사랑꾼이다. 아. 주호 씨 판타지를 생각하는 마음 너무 예쁘다.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네네. 있고 재윤 씨 많이 덥냐. 저요? 아, 네. 코에 땀이 매요. 그렇습니다. 많이 덥긴 한데 오늘 네. 잘해주고 있고 아, 네. 또 마지막으로 또 휘영 씨랑 영빈 씨는 뭐 혹시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있을까요? 휘영이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있나요? 저 왜요? 가고 싶은데 아니 워낙 숙소나 회사나 좋아해서 저는 저도 부산 아니면은 캐나다 가고 싶어요. 캐나다요? 캐나다요? 어? 어브로드 예상인데요? 캐나다가 좋대요. 아 그냥? 아. 그러니까 한국 그 뭐 무슨 여행 잡지 봤나? 그러니까 뭐 타운? 그 타운? 그런 게 많대요. 아. 한국인들이 갈 수 있는 아 코리아타운? 아 코리아타운. 그래서 좀 가면은 뭔가 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거니까 아 그럼 한국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한국에 있으면 맞아요. 그냥 한국에 있으면 되잖아요. 되잖아요. 좀 그 기분 내러 가는 거죠. 아, 기분 내러 같이 가도 돼요 혹시? 아 혼자 가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영빈 씨 거 답 듣고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빠르게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영빈 씨는 뭐 휴가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뭐 휴가 받으면 일단 뭐 국내도 국내지만 네네. 저는 달에 한번 달이요? 네. 아. 저기 금성 달이요? 네. 저 우주까지 두레 수성 금성
죄송합니다. 네. 그 와. 여러분 2020년 30년쯤에는 네네. 달로 가는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우주 여행. 예. 우주 여행 패키지. 여러분 우리 활동 열심히 합시다. 예. 근데 또 요새는 스페이스 트래블을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어, 되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네, 스페이스 이거는. 스페이스 트래블도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번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빠르게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네, 영빈 네. 오빠 팔자 눈썹 너무 팔자 눈썹 너무 귀여워요. 팔자 눈썹이요? 여행 가서 코리아 타운을 왜 가요라고 지금 태영 씨한테 기차를 통으로 하나 빌려준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기차를 통으로 빌려주신다고요? 네. 와 그러면 통기차? 통기타. 아, 예. 아 자신 있게 치세요. 아 자신 있게 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영빈 오빠 달 너무 귀여워. Tap the screen to send hearts. 네 여러분 하트 스크린 누르면 하트를 보낼 수 있대요. 어, 또 제가 지금 한 3,000번 눌렀거든요. 어, 네 여러분 네네. 제가 하나 찾았어요. 어 뭐예요? 각자 CF를 찍게 된다면 네네. 어떤 CF를 잘 찍을 수 있는가. 아, 그럼 이거는 그럼 다 답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까? 뭐 생각나시는 분 네. 몇 분만. 영빈 씨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뭐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오늘 굉장히 저는 자신감 개인적으로 되게 오늘 새침하네요. 그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 광고. 와 한번 약간 예시 보여드리면 안 돼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맥주 있다. 아 근데 맥주 광고는요 네. 일단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오. 열심히 일하고 온 남자가 이렇게 숱을 이렇게 풀고. 와 네.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이렇게 풀고 많이 연습을 해본 것 같아요. 이거 효과음 되어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됐어요! 뱉으면 안 되잖아요. 아, 여러분. 어, 술을 빨리 드시면은. 그쵸. 빨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위험합니다. 공이 깐 거 아니에요? 아니. 맥주 한 조금만 드세요. 아, 내가 왜 먹다 왜 먹었냐면. 재윤씨. 네. 그 우리 연습생 때 우리 개인기 개발하자고 하고 아, 하다가 정수기. 재윤 씨가 정수기 아. 개인기 한번 했었잖아요. 아 네, 정수기 기포 소리. 네, 그거 한번만 해주세요. 그거 아,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한번 그러면은 그거 한번 보고 네. 질문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질문을 할게요. 아 여러분 이거는 재윤 씨의 정수기 기포 소리. 성대모사입니다. 얼굴 가려드려요? 아니요, 해도 됩니다. 네. 정수기 최신 정수기예요. 네. 그렇죠. 어, 아, 최신 정수기. 그럼 안 되죠. 아, 오래된 정수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게 진짜 제가 2년 만에 듣는데 여전히 재밌네요. 여전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재밌어. 가보자. 질문 가보자. 그러면은 아... 댓글이 또 많이 올라오게 돼. 아 재윤 오빠. 네. 몸 만들게 된 동기가 있냐고. 동기요. 네. 동기 지금 몇 학번이죠? 제가 14학번이고 졸업했습니다. 동기들이 그럼 14학번이죠? 네. 동기들에게 한마디. 동기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너 보고 싶어. 나 지금 트위터 코리아인데. 제가 1, 2학번이군요. 1, 2학번. 아, 선배님이요 선배님. 1, 2학번 애들아 나 트위터 라이브 나왔어. 어디까지 가시게요? 여러분 여기는 트위터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트위터 코리아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야, 그래서 동기가 뭐죠? 네, 동기는 네네. 사실 저는 동기라기보다는 뭔가 좀 저를 변화시켜 보고 싶어가지고 옛날부터 뭔가 그런 몸이 이쁘면 되게 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또 몸이 좋으면 또 옷을 입을 때 좋잖아요. 근데 재윤 씨 롤모델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롤모델이 있죠. 이거 해시태그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렇죠. 해시태그. 해시태그 캡틴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 해시태그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선배님을 그렇죠.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수셨어요, 그분? 어, 혹시 모릅니다. 앨범을 내셨죠?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 에반스 선배님의 그런 어벤져스 영화에서의 그런 바디를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해시태그 크리스 에반스 해시태그 어깨 깡패. 네. 그리고 해시태그 SF9 Chillus. 좋네요 여러분 좋네요. 뭐 또 댓글 재밌는 게 있네요. 또 보시면은 마동석 씨. 어 제가 여러분 아, 뭐 멤버 여러분 휘영 씨나 뭐 찬희 씨 뭐 댓글 읽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아, 그러면 됩니다. 제가 또 되게 괜찮은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아, 네. 저 되게 웃긴 댓글이 있는데 영비 씨는 동물이 있던요? 뭐라고 뭐라고? 댓글 중에 영비 씨는 동물이 있던요? 아, 애완동물이 있으셨냐고. 아, 애완동물 키워본 적 있냐고. 네, 키워본 적 있으세요? 아, 네, 있죠. 저 강아지 두 마리 키웠었는데요. 여기 이런 강아지요? 근데 인성 씨가 좀 더 귀여워요. 아, 이런 강아지 어떻게 귀여워요? 밥 주세요. 밥값만 10만 원 나고 나겠어요. 맨날 밥만 달라고 하세요. 밥 먹고도 또 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호 씨. 예. 주호 씨는 잠이 안 올 때 뭐예요? 진짜 질문이에요. 진짜 질문 이런 게 있어요. 잠이 안 올 때는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해요. 네,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냐면 어니스트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알아요. 주호 씨 잠 안 올 때 작곡하잖아요. 그리고 곡 작업하고 또 핸드폰으로 그 뭐지? 관련 영상을 찾아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직접 트랙을 만드는 네. 음악 맞아요. 작업하는 그 트랙을 보더라고요. 그쵸. 네. 주호 씨, 그렇죠. 그 맞잖아요. 영민 씨가? 네. 전 영민 씨가 너무 좋아요. 아, 네. 왜요? 영민 씨가 확실히 리더의 이유가 있죠. 맞아요. 아, 근데 진짜로 정말 살렸습니다. 네. 잠이 안 오면, 숙소에 있다가도 새벽 막 3, 4시에라도 작업실에 다시 가요.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정말 5시 반에 가는 거 봤거든요, 제가. 아, 정말 실제로 매니저. 근데 진짜요, 진짜. 네. 깨워가지고. 네네네.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호 모습을 보고 확실히 아, 이 친구가 열정이 정말 넘치는구나.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열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랬답니다. 그 저는 또 트위터가 또 해외 팬들을 많이 보시니까 네네. 인성이 형이 영어로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여기 알려져 있는 예상 질문에 영어 하나 읽고 트위터로도 여기 실시간으로 댓글로 올라오는 것도 영어 하나 읽겠습니다. 네, 영어 대답하겠습니다. 진짜요? Yeah. Are you ready? Yeah. Chani, you ready? I'm ready. Okay. 그러면은 What's your favorite pizza topping? 이라고 제일 좋아하는 피자 토핑이 뭐예요, 찬이 씨? 고구마. 고구마! 스윗 포테이토 찬이 like sweet potato. 옆에 그 클립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트위터 코리아고요. 고구마래요. 저희 막내가. 고구마 영어 뭐예요? 뭐 영어로 뭐지? 스윗 포테이토.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 영어로는 G O G U M A. 고구마. 고구마. 아 너무 귀여웠어. 진짜 너무 귀엽다. 다음은 영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질투 아니에요? 질투? 약간 찬이 씨 질투하는 거죠. 견제하는 거죠. 아, 야. 그럼 한번 접으실래요? 네, 그러면은. 아, 더워졌어? 그럼. 고구마. 약간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괜찮아요? 네. 대신 말을 좀 천천히 해주세요. 자. Something that you want to say at this moment to your international fans. 와. 지금 해외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아, 형 해석해 주시면 안 되죠. 아, 제가 봤을 때 다른 질문. 다른 질문 합시다. 지금 썸띵에서부터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앞에도 한번 봐. 앞에도 한번 봐볼까요? 재밌다 이 MC 좋아. 아, 너무 재밌는데요? 괜찮은 걸로. 이거는 진짜 못 알아들으면은 바보예요. 네, 이거 괜찮아요. Do you like horror movies? If so, what's your favorite one? What's your favorite one? 일단 안 좋아하고요. 호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하나를 뽑자면은 저는 그거 그 영화 중에서 그 영화 제목을 영어로 몰라가지고 무서운 영화라고 있어요. 아, 1, 2, 3, 4 시리즈물이요? 네, 근데 Scary Movie. 네, 재밌더라고. 좀 심해. <심해. 무서운 영화? 영어로 대답한다고 네. 했잖아요. 무서운 English answer. 아, 혹시 휘영 씨 그러면은 Do you have an English name? 영어 이름 있어요? No? No? 아, 영어 이름이 노래? 아, 미스터 노! 미스터 노! 여러분, 지금 여기 트위터 코리아고요. 미스터 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댓글 보시면은 뭐 되게 많아요. 휘영 씨, 머리 기면 안 더워요? 어때요? 이걸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팬들께서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겨울 준비 제가 봤거든요. 네. 제가 그 음악 방송 끝나고 숙소 가서 그 탈의를 하는 희연을 봤는데 이렇게 짜고 있더라고요 옷을. 네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네네. 입었던 옷을 이렇게 짜고 있더라고요. 아이, 너무 과장하셨다. 너무 Do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오늘 여러분 Do you want 아니에요? 그러니까 Do you want something? 이런 자유로운 방송 너무 좋습니다. 그쵸, 여긴 트위터 커리하고요. 그렇습니다. 리처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F9 오피셜에서 네. 여러분 저희 트위터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트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굉장히 댓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외 팬분들도 왜요? 찾았습니다. 어? 찾았어요? 멤버.. 아 진짜 지나갔네. 멤버의 비밀을 하나씩 말해주세요. 아 비밀요? 근데 이게 서로를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뭐 태양씨 뭐 멤버 비밀 뭐 생각난 거 있으면은 뭐 자유롭게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비밀이요? 네. 개인적으로 저랑 휘영씨가 지난번에 그 일이 있었죠. 휘영씨 제가 바디워시로 머리를 감았잖아요. 아 그쵸. 아 그 비밀이 아. 아니구나. 제가 뭐냐 한 3일 전에 이틀 네. 전인가 휘영 씨한테 보여줬나요? 태양 씨한테 보여줬나요? 그 제가 이제 빨리 씻지만 아 저였어요. 빨리 씻지만 되게 청결한 게 한 단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빨리 씻는 기법을 전수해 줬거든요. 직접 아. 같이 씻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땠는지 전 그 평을 들었고 싶어요. 아 어땠습니까? 일단은 솔직히 대단했어요. 진짜로. Amazing. 그거는 아 정말로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손에 세모 그리고 네모 그리는 거 안 돼요 이게. 어렵거든요. 한 손으로 머리 감고 한 손으로 지금 몸을 씻어요.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뭐예요? 진짜 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그렇게 씻는데 심지어 진짜 깨끗해요. 아 감동과 재미도 진짜 근데 예예예 예. 예, 지금까지 미스터 노스 네네네 또 제가 또 비밀을 하나 말하자면 네네 찬이 씨의 비밀인데 찬이 씨의 비밀 뭐가 있을까요? 찬이는 제가 봤을 때 잘 때 그 진짜 잠에 취해가지고 주변에서 깨워도 그렇죠 진짜 못 드는 줄 알았어요. 찬이 씨가 개인적으로 잠이 좀 아침잠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별명도 예. 나무늘보. 아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보니까 이게 다 들리는데 그냥 무시하고 자는 그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일부러 그냥 들리는데 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약간 자는 그런 듯한 느낌을 좀 없지 않아 받았어요. 100% 아니 100%.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네네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뭐 듣는지 못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형들이 일어나서 네네. 내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했다 뭐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네네. 차에 타잖아요. 네네. 근데 전 그 기억이 없어요. 아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귀여워. 그렇죠. 근데 뭐 굉장히 웃긴 질문 받나 봐요. 왜요? 아니 누가 아까 막 씻는 거 얘기했잖아요. 막 뭘로 뭐 어디 닦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바디워시로. 바디워시로 머리를 감았어요. 누가? 폼클렌징으로 양치했다.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사행이 형이 그런 적 있잖아요. 다원 씨가 다원이가 오늘 안 온 다원 씨가 예, 다원이가 그 발모? 저희 예 다원 씨가 저희 발모제로 뭐라고 태영 씨 발모제로 네. 양치제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근데 수에 발모제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발모제가 몰라요. 그 제가 이거 저랑 관련된 건데 제가 여기 밑에 좀 길게 자란 털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밀려고 잠깐 발랐었는데 바르고 저는 일 끝나고 제모제인가 그러면? 그쵸 제모제인데 그거를 털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네. 아 식탁이 아니라 화장실 위구나. 화장실에서 했구나. 위로. 화장실 위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아, 뭐 양치를 했는데 이상하지? 뭐 이러면서 어머니가 나와서 갑자기 맨손을 다 있는 데서 그거 그 제모제를 들고 나와서 야 이거 양 이거 치약 아니야? 아 더워.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제모제야 이러니까 이거를 그 칫솔에 짜가지고 양치를 했다고 하는데 잇몸 떨어질 뻔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입천장이 나가는 줄 알았다고. 아 너무 덥대요. 아, 옛날에 같이 네. 연습하던 분 중에 웃겼다. 데오드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 미스트인 줄 알고 네. 얼굴에 넣나? 그 얼굴에 땀이 안 나겠다. 땀이 안 나는데 아.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아 더워. 제가 그런 별 이런 많이 이런 경우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지금 트위터 라이브로 네. SF9을 라이브로 보고 계시고 지금 여기는 트위터 코리아입니다. 트위터 코리아로 네. 보고 계시고 SF9 질러스로 활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또 뭐 여러분 뭐 질문 자유롭게 읽으셔도 됩니다. 뭐, 지금 또 시간이 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없어 지연 없어. 그렇죠. 이런 막간 홍보 좋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계셔가지고 진짜 웃기다고. 아, 총 시청자 수만 해도 3만 명분이. 와, 3만 명이나 보고 총 계세요. 우리 너무 진짜요? 진짜요? 너무 웃겨. 아, 도시 웃겨. 너무 웃기다. 근데 여기 진짜다. 여기 800분. 아, 이게 아니야, 총. 아니야, 여기 총. 진짜? 아, 이게 총이네. 총이래요. 총. 아, 총이요? 건? 건? 예, 예, 예. 근데 제가 또 보시면은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아, 멤버들 가장 크게 질렀던 적 뭐 아무거나 괜찮냐? 아 괜찮냐? 괜찮아. 그래, 괜찮다.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얘기해 달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네. 제 생일 때 20살 생일을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 다 같이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다 시켜서 진짜 다 같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린 걸로 알아요. 근데 저도 많이 했는데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네. 제가 좀 도움을 금액을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금액을 밝힐 수 없는데 한 6분의 1 정도 됐어요. 네, 없지 않아 휘영의 좀 그 부담을 좀 네, 부담을 제가 좀 안고 그렇죠. 갔죠. 덜어주기 위해서. 저는 그걸 덥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휘영 씨 생일날 메이저님 통해서 그 국주 선배님이 아 맞아요. 휘영 씨한테 기프티콘을 멤버들이랑 먹으라고 엄청 많이 보내. 해시태그 이 국주 선배.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가지고 그때 먹었잖아요. 맞아요. 휘영 씨. 아 예예. 예. 그리고 휘영 씨 그리고 그거 기억나시죠? 네? 휘영 씨 이제 19살 생일 때인가? 네.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휘영 씨 생일을 굉장히 많이 챙겼네요. 그 우리 향수도 사주고. 그때 너 기억나지, 형? 그때 우리 잘해준 건 기억 다 나고. 갑자기 존 칭스대로 좋아졌어요? 아, 그게 갑자기 아니, 형들이 좀 잠깐 흥분했어요. 네. 기억나요? 아, 근데 저는 그래서 1년에 제 생일이 제일 기대돼요. 제일 뭔가 잘 모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고맙게 생각해야죠. 항상 고맙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노우 씨. 혹시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 해보고 싶은 컨셉. 컨셉? 아, 앨범 컨셉. 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또 섹시한 컨셉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섹시한 컨셉이요. 전 개인적으로 옷슬레미어 같은 거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해요. 아, 그런 게 정열적인. 네, 뭔가 좀 그런 라틴 팝 장르가 저는 되게 깊게 남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질러서보다 더 무거운 섹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질러서라는 게 그렇게 무거운 섹시는 아닙니다. 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무거운데. 진짜. 형 진짜 무겁잖아요. 이번에 85kg인가? 아니 여러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비기스. 아니 인성이 형 105kg. 105kg. 근데 이거 뭐 여담이지만 저희 옛날에 네오지 시절 클링이와트 아시죠? 네. 명작이잖아요. 그때 인성이 형이 이제 그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돌 최초로 80kg를 찍겠다고 도전했었어요. 아, 그때 촬영장에 있는 한번 저랑 그때 촬영장에 저희 둘이 묶여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제가 주호 씨랑 같이 출연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떡볶이 포차에서 먹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쉴 때마다 가서 다 먹어갖고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네, 여러분 다음 질문 읽어볼까요? 누가 인성이 형 진짜 재미없대요. 아, 아 진짜로?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지금 집에 계신다고. 왜 그래요? 무서워요. 아니, 왜냐면 어디서 MC님 어디서 보고 계시냐고. 인성아 노잼이다 그만하자. 네. 자 찬희 씨 다음에 고구마 컨셉 할 거냐고 여쭤보시는데 어떠세요? 아, 고구마 컨셉이요? 네, 고구마 탈수고 막 댓글로 싸우시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정말 제대로 된 그 질문을 한번 딱 하고. 그래요. 정리 좋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된 질문 미드네요. 딱 하나 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깔끔하게. 그럼 딱 제대로 질문 뭐라고? 제대로 질문. 네, 제대로 된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뭐 멤버 여러분들께서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다 하는 거 있으시면 하나 뽑아서. 아, 저 뽑았어요? 뽑았는데 네네. 이거는 마지막 질문이니만큼 약간 뜻깊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씩 다 대답할 수 있는 이거는 저희 멤버들이 한 명씩 다 네네.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오케이. 되게 풍부하네요.
Yeah. 이제 데뷔 연차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 전과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다르며 기분은 어떤지. 와. 들었어요? 아니 근데 네네네. 박자는 맞았어요 다. 박자는 맞잖아요. 저희는 박자를 타고 춤추잖아요. 저희는 개그맨이 아니라 가수예요. 지금 가수 SF9로 온 거라고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입니다. 네, 가수예요? 네. 아, 데뷔 연차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1년 전과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다르면 기분이 어떤지. 네. 개인적으로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사실 실감은 잘 안 나는데 저는 뭐가 달라진 것 같냐면은 뭐라고요? 저는 뭐가 달라진 것 같냐면은 네. 개인적으로 무대에서 할 때 네. 카메라를 좀 더 잘 찾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 좀 달라진 것 같고 되게 스피디하잖아요. 그렇죠. 빨간불 여기 켰다 여기 켰다 여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늘어난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멤버들끼리 팀워크가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약간 서로 간의 그런 눈치도 많이 봤다면은 그쵸. 지금은 서로가 뭐를 잘하고 약간 뭐를 어려워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살짝 피곤해요. 네. 그러면은 아,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눈치 보내면은 그러면... 아, 눈치를 두는군요. 아니, 그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어차피 주는 줄 알았어. 왠지 말 보면 약간 좀 근데 저희 멤버들 다 알 거예요. 인성이 형이 네. 그 안 받아주는 그 타이밍 알죠? 네, 알죠 알죠 알죠. 그땐 피곤하다는 듯이 네네네. 그때 살짝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약간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그런 약간 멤버들 간의 그런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척하면 척이죠 진짜. 그렇죠 그렇죠. 또 재윤 씨는 어때요? 저는 1년 전과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솔직히 뭐라고? 몸. 너의 몸. 몸이? 아, 아 몸이 많이 좋아졌죠. 몸이 바뀌었는데 진짜 좋아졌어. 그 기분이 어떠냐면 살짝 데뷔 진짜 막 데뷔했을 때는 네네네. 뭔가 무대 서는 게 음악 방송 무대 서는 거랑 뭔가 무대를 설 때 긴장도 엄청 많이 되고 그렇죠. 좀 약간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무서웠었어요. 이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겁이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약간 저희 멤버들을 좀 많이 믿고 서로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무대에 쓸면 진짜 끝장을 내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무대 쓸 때가 되게 재밌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무대를 쓰던 네. 약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쵸. 그런 게 있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너무 열심히 해서 지난번에 세트를 부시더라고요. 최윤 씨가. 네, 그, 세트... 그 정도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정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뭐 주호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팬분들도 한 번 더 많이 많아지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방송국에 계시는 관계자분들도 한 분 한 분씩 더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를 네. 기억을 해주시고 네,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좀 더 친해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할 때도 좀 더 아예 어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뭔가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라도 한 번 더 얘기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더 편해진 환경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눈치를 많이 보지 않고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 않나 그쵸.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갈수록 저희를 응원해 주신 선배님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주호 씨가 또 워낙 또 사교성도 좋고 워낙 또 작곡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음악적 그런 걸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팀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친구죠.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시면 네 많이 하트도 눌렀어요. 네 아주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진짜 거짓말 치고 만 개는 눌렀어요. 진짜로. 찬희 씨 한번 찬이... 답변을 들어볼까요? 찬희 씨는 어때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뭐 달라진 점이나 그런 거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잠이 많이 늘었다던데. 저는 이제 사실 1년 전이랑 좀 바뀐 거는 다들 좀 더 뭔가 더 노련미가 있어지고 저도 이제 뭐예요? 나이가 이제 한 살 먹어서 좀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어쩐지 좀 뭔가 얼굴이 좀 애기애기하지 말고 좀 남자답게 좀 가면 좋겠네요. 희망사항이에요. 약간 소년에서 남자로 네. 성장하고 싶은 누나 내 여자니까 약간 이런 느낌. 누나 내? 아 근데 지금도 충분히 그렇죠. 전 찬희 씨를 보면 좀 애기애기한 모습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네. 가끔 보면 진짜
멋있을 때도 있어요. 찬이가 찬이가 이 무대에서만 올라가면 남자가 되더라고요. 네. 트위터나 이런 데 댓글도 많이 보면은 찬이 씨가 이번에 굉장히 멋있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무신도 그렇고 네. 표정 연기가 진짜요? 아 사실 진짜로. 얼굴이 이렇게 애기처럼 생겼지만 춤을 그렇게 추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근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요. 멋있습니다. 뭐 태양 씨 답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태양 씨는 어때요? 1년 전과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다르며 기분은 어떤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네. 조금 성숙해졌다는 점? 좀 사람, 저라는 사람이 그리고 저희 팀이 아 쓰셔도 돼요. 네. 더워, 많이 더워요. 성숙해진 네. 느낌이 들어요. 노래할 때도 무대할 때도 진짜 각자의 그런 매력이 자기 매력을 점점 찾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진짜 구인구색 말대로 태양 씨는 제가 봤을 때 원래도 잘했는데 더 잘해지는 것 같아요. 매번 활동을 하면 할수록 네. 요즘 보면 진짜 네. 되게 약간 예술 보는 느낌이라고 해요. 진짜 그렇죠. 예술을 보는 느낌이라 진짜 아티스트로서 네.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태양 씨. 이제 저는 이제 다 같이 이제 무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창작의 단계로 조금씩 넘어가는 중이라서 저는 너무 멋있게 생각했죠. 그런 점도 그렇고 조금씩 성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양 씨 또 저희 멤버 태양 씨의 자랑을 하나 하자면 저희 네. 수록곡 중에 저번 앨범 수록곡 중에 미드나잇 로드라고 있는데 그렇죠. 그 노래의 안무를 이제 태양 씨, 찬이 씨 같이 이렇게 또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이제 활동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수록곡 안무 창작에도 이렇게 참여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너무 대견해요. 여러분 진짜. 하트 눌러주십시오. 하트. 그럼 다음에 뭐 휘영 씨. 휘영 씨. 네. Mr. No. Yes. 바뀐 거 있죠. 네, 뭐 1년 전과 기분이 어떤지. 1년 전과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다르며 기분은 어떤지. 일단은 뭔가 1년 전에는 되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뭔가를 받아들이기. 아. 그냥 뭐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되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정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느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정리가 네. 되는지 내가 경험하고 있고 뭔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뭐 느꼈으니까 됐고 그리고 뭔가 멤버들 전체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돈독해져서 뭔가 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잘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휘영 씨가 진짜 큰 걸 얻었네. 보시면은 또 음악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고 이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굉장히 성숙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휘영 씨를 무대에서 볼 때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인정합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든든한 또 리더이자 이번에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팀의 기둥이죠. 살도 빠지고 얼굴에 물이 오른 네. 영민 씨. 1년 전과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다르며 기분은 어떠세요? 일단 기분은 되게 좋고요. 네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네네. 사실 저희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할 때도 멤버들이 되게 옛날에는 좀 머뭇머뭇 걸어서 제가 많이 치고 나갔었는데 항상 저는 데뷔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가 리더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멘트 정리를 해야 된다 해서 그쵸. 제가 많이 이렇게 치고 나갔었는데 지금 뭐 제가 말 많이 안 해도 멤버들이 너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약간 이런 모습을 볼 때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연예인인데? 연예인이냐? 아니 약간 이렇게 사실 그리고 여기가 음지예요. 봐봐요. 조명이 저를 안 비춰요. 그래서 제가 좀 맞아, 까맣게 좀 나오는데 까맣게. 네. 아까 이렇게 했는데도 살짝 안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약간 관객의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또 이렇게 트위터 라이브를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큼 성장한 걸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야! 또 영빈 씨가 또 보이는 곳에서나 또 보이는 곳에서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SF9이라는 팀이
올바르게 이렇게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트위터 블루룬 라이브를 해보게 됐는데, 네네. 저희가 또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는 처음이니까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돼요. 긴장도 많이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잘 이끌 수 있을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네네.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를 잘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뭐 이번에 또 MC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소감 한번 간단하게 재윤 씨부터. 저는 일단 트위터 코리아 이 장소에 온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라 그렇죠. 너무 좋은 시설과 너무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방송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트위터에 이제 공식 계정도 있으니까 네네. 더 많은 트윗을 올리고 더 많은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라이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오늘 이렇게 트위터로 라이브를 처음으로 진행했는데 일단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뵙던 공간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니까 그렇죠.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고, 또 저희 SF9 이번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질렀어 활동도 끝까지 여러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석 씨 그거 마지막 그 네 글자 있잖아요. 네네. 해주셔야죠.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카운트 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